자, 이제 결정하세요. 어떤 버튼을 누를 건가요? 이걸 누르면 아니, 다른 걸 눌러야죠. 이번엔 확실해요. 저런. 우리는 매일 결정을 하죠. 어디로 갈지, 뭘 입을지, 무슨 말을 하고, 파티에 참석할지를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을지도 말이죠. 결정이 틀렸으면 어쩌죠? 그래서 우우가 다른 결정을 하면 어땠을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조금만 더요. 30분만요. 이럴 수가! 이제 진짜 늦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설거지도 가득 쌓여있네요. 커피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여기, 이건 그 위에 계속 올려요. 접시들아 움직여. 하나 더. 서커스 묘기를 보는 것 같은데요. 역시 불가능했어요.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할게요. 연습도 없이 묘기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제 시간에 갈 수 없겠네요. 빨리요. 가방을 싸세요. 신발을 신고. 하지만 신발끈이 풀려 있다면? 저런. 안전부터 챙겨요. 그게 맞는 순서랍니다. 신발끈을 묶고 넘어지지 마세요. 입냄새? 해결을 안 하고 와버렸네요. 그냥 가까이 안 가고 말을 줄여야겠어요. 하지만 직장 동료에게 어제 마늘 냄새가 아직도 나나 봐요. 너무 심각한데? 날 죽이려는 거야? 이를 닫고 출근하라고. 드래곤아. 필요할 때 껌을 씹는 게 도움이 될 거랍니다. 동료들도 불쾌하지 않을 거예요. 상사가 저를 잠시 부르는데요. 드라이브를 잘못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프레젠테이션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걸 준비하세요. 잠깐 저것 좀 줄래? 그리고 이걸 받아! 당장 나가! 해고야! 하지만 조심해서 제대로 가져간다면 해고를 면할 수 있어요.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미팅이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상사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고요. 오늘은 중요한 데이트가 있는데 뭐를 골라야 할까요? 직장 아니면 제 생활을요. 궁지에 몰렸어요. 일단 데이트를 선택해볼게요. 자, 계획은 준비됐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문 가까이로 가서 재빠르게 나가는 거죠. 잠깐, 쟤 어디로 갔어? 투명인간이 된 거야? 대체 무슨 생각이지? 너, 해고야! 휴, 달려봐요. 장애물을 통과하고 숲속과 위험한 나무와 가파른 언덕도요. 경쟁자들은 비키세요. 진정한 사랑을 위한 경주라고요. 드디어 도착했는데 그녀는 왜 안 보일까요? 또 늦나 보네요. 저기 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제야? 오늘 데이트는 없던 걸로 해. 이제 백수의 싱글이 되었네요. 하지만 결정을 잘했다면 모든 걸 이룰 수 있었어요. 미팅에 참여를 해서 준비한 계획을 제안해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는 서두를 필요 없이 데이트에 나가는 거죠.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안녕! 오늘 재밌게 놀자. 여자친구가 뭐가 달라졌는지 물어보네요. 사실대로 말해볼까요? 오늘 다리를 밀었나? 아니면 살이 빠졌나? 저런, 둘 다 틀렸나 봐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게 항상 맞는 건 아니죠. 이 어려운 질문에 맞는 대답은 평소와 똑같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가보자. 이럴 수가. 나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 여길 와봐. 남자친구가 해결할 시간이에요.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왼쪽으로 갔었다면 모든 게 행복했을 거예요. 친구가 파티에 초대했어요. 재밌을 거야. 거절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재밌었다고요? 친구의 사진을 보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갈 걸 그랬어. 친구가 재밌는 파티에 초대할 때는 당연히 가야죠. 파티 조금이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파티에서 다른 사람을 밀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따라 나와봐. 이럴 때 다른 행동을 취해보세요.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이건 레슬링 링이 아니라 파티니까요. 재밌게 놀아봐요. 프로포즈를 하려나 봐요. 그런데 고민이 많아 보이네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하지만 마음을 정했어요. 확실합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깜짝이야. 예상 못했어요. 이제 여자가 결정을 할 차례죠. 어떤 결정을 할까요? 결정에 관한 이야기가 어땠나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 적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여러분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하셔서 오후에 새로운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